자, 비가 와서 샘물이 많이 늘었네요. 지금 넘치고 있네요. 목말라. 물 좀 한번 먹고 싶네. 오라버니 물 좀 주세요. 와, 이거 물이 이렇게 차다. 아, 그, 아, 근데 못 먹는다. 뭘 그래 잡수는데 뭐예요? 아유, 이제 됐다. 아이고, 참나. 못 먹는 거 아니 우리 엄마. 아, 때리면 뭐 은나 우리 오빠. 우리 놓고 왔는데요. 이거 깍새하고가 청소한 영상을 찍은 것 같은데. 네, 아니 이거 물을 팠는데 밑에 바닥은 안 했다고 도깨비님한테 그거 하시려면. 근데 시간이 오늘 없어서 안 되겠네. 비가 와가지고. 지 생각하는 말은 그렇대. 밑에는 안 했대요. 야, 물이 엄청. 나무 찍는 하지 마, 쓰지 마세요. 네. 자, 되겠다. 지금 한백산 도깨비님이 우물 기둥이 쓰러질 것 같아서 지금 아이고 고치고 있어요. 그리고 저걸 빼야 되나?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내가 앉았나니까 나 이제 그만. 아니 바가지가 들어가야지. 쳐. 옆으로 돌멩이를 뭘? 나게 망치 한 가지 왔어요. 망치. 돌멩이를 대면 되지 않아요? 큰 돌. 더 이상 무너지진 않겠죠? 저거 생생하니까 무너지진 않겠죠? 무너지는데. 불은 이게 목이 큰데 옆에 지지 마. 됐다 놓고 큰다. 참 비는 참 슬기차게도 오네. 지금. 어르신께서 저기 우물이 지금 쓰러질까봐 지금 그나마 어르신이 쓰시는 물 샘물이 눈밭에서 발굴을 심고 한 대를 갖다 기울어 심을 젖지면 벽차가 딱 서 그거라고 저기 슬피라고 설피 예. 너무 높아 되면 안 된다. 그다음 우물 비지 못 된다. 예? 우물에 물을 못 든다고. 물 뜨지 않잖아. 아, 요까지 박아야지. 근데 좀 그래도 저거 벌레 들어 있어요. 저거 다 썩었네. 오! 잊지 마라. 쪼끔하게 안 들어도 우물 뜬다. 양장에서 우리 개털. 딴 데로 가. 야, 네 딴 데로 가. 진정이 진정. 아이고, 야. 거친 한 나무도 치워. 이건 안 돼, 이거. 그럼 되겠다. 되는 거 안 돼. 아주 깨끗해졌습니다. 역시 도깨비님이 오시니까 모르게 다. 정리가 되네요. 한두 번 해봤어. 야, 역시 도깨비 오빠 최고. 오빠래. 도깨비 오빠 최고. 야, 안 되는 게 없어요, 안 되는 게. 매월장님, 그 뒤에 도깨비님 보이나 봐주세요. 야, 멋집니다. 와, 멋지게 됐어요. 깨끗해졌어요, 우물 입구가. 물속에도 더 좋고. 네. 어르신 저거 금방 딱 됐네요. 그러니까, 예. 네. 아유, 이제 안심이네. 제가 어르신 뗄감도 제일 잘하고. 예, 네, 맞아요. 태백의 일꾼 아닙니까? 맞아요, 어르신? 태백의 일꾼? 아니, 근데 저기, 깔끔하네. 작은 것 같았는데. 예, 네, 딱 맞네. 깨비 오빠님, 저거, 얘 좀 저쪽으로 보내주세요. 안 보이는 대로. 고기 있네, 지렁이. 자, 그리고, 하서 봐. 야, 이거 넓어서 좋네, 이제. 나무가 이게 다 썩어가지고. 그러니까, 예. 장갑 빠세요. 이거. 벌레가 드글드글하고. 완전히, 진짜. 엄청 썩었어요, 나무가. 저 몇십 년 된 거예요? 예? 60년 된 우물 기둥이 지금 오늘을 기점물에서 없어졌습니다. 60년 만에 기둥 교체했습니다. 나무 기둥. 2m 이나 넣고 이게 넣고 이게 죽었나? 예, 빨죠. 물통. 자, 이제 오늘 새로 산 이게 한 말짜리예요? 엄청 크네. 자, 여러분이 존경하는
현석 조명섭님께서 물통 담당입니다. 항상 이 집에 물통은 전부 뭐. 네, 물통. 다 저 사다 주셨다고. 아, 김사관이라고 써놨네, 이게. 그거 알으라고. 맞아. 응, 써야죠, 이제. 필요해야지, 이놈. 어, 그리고 우리 저 형선님께서, 현석 조명섭님께서 또 사실상 또 저희들을 대표해서 어르신께 용돈도 드리고 아주 고마운 분이십니다. 새물통에 새물을 담고 있습니다. 이게 또 깍대 같다. 누가 이렇게 이쁜 걸. 응고. 아, 왜 그래. 아, 형님 작품이시구나. 네, 깔때기요. 형님. 구멍 적을 때 하라고. 어, 여, 여 지출 담당, 나는 나무 담당. 나무 담당. 물 담당. 아, 여기 장비가 진짜 너무 좋네. 여기 나무 막 퍼놓으셔도 그냥 막 들어가네, 그죠? 아, 여기 아주 70년 전 가지고 지금 아 깨끗해졌다. 나무 기둥이 새 거로 됐어요. 기둥 있었어요, 원래. 그런데 오늘 이건 임시로 저쪽에 건 임시가 아니고 저쪽에 건 가랬고, 아, 요거는 이제 못 가렸어요. 왜냐면은 넘어질까봐. 아, 이거는 날 좋은 날. 날 좋은 날. 이 장난 되고 그대로 바꾸는 걸로 하는 걸로 하고. 하는 걸로 하고 저렇게. 도깨비님 뭐 번들번들한데 뭐 저거는데. 아니 근데 쑥 집어넣으니까 되네. 힘이 워낙에 기술이 좋으시니까. 느낌 있잖아. 아, 이 정도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. 민구스럽습니다. 왜 그러십니까? 아니 저는 아까 넣을 때 아 좀 작다 속으로 그랬거든요. 딱 맞아. 선생님이 보면 봉당을 하겠다. 봉당 알아? 봉당이 뭐예요? 부뚜막 봉당. 부뚜막. 저 보세요. 그냥 한 손으로 번쩍 들어가지고 저렇게. 아. 그럼 한 손으로 벌지 두 손으로 들으니까. 그렇게 하려면 두 손으로 들은 거이네. 왜 번진다고 양봉이. 우리는 매월 당김하고 한 손으로 드는데. 저게 저가 누르는 줄 알고 힘이 장사요. 힘이 장사요. 김발장군이야. 입합장군. 입합장군. 입합장군? 네. 매월당님 입합장군. 도깨비님은 일합장군. 나는 도깨비 장군. 도깨비 장군. 도깨비 장군. 이런 거는 일단 뭐 먹거나 먹든 나 여기 아니 여기 카메라 이거 저기 가리면 안 돼요. 괜찮아요. 이게 뭐에 좋냐 하면은 자 여러분 별게 아니지만은 별게 아닌 게 아니죠. 나무가 하도 푸들어 가지고 지렁이가 버글버글하고 이래 가지고 요거 하나 뭐 간단한 일이지만 아 잘 익었다. 어르신께서 하나 팔아 주셨어요. 팔아요? 옛날 그 맛이지. 옛날. 옛날 개똥참의 맛이에요. 아, 저게 진짜 개똥참. 먹어봐요. 개똥벌레 맛이 있을까요? 옛날 그 맛이래. 개똥벌레 들어가도 개똥참. 개똥벌레. 그러니까 개똥참이 똥이 들어갔어요 여기? 개똥참이. 이것도 한번 눈 안 먹어도 돼. 개똥참. 멸당 줘. 아 이거 완전 옛날 고향 참의 맛이 나네. 옛날에 어릴 때. 아. 이걸 뭐 개똥참. 하나 안 맛나. 안 맛있어. 어? 하나도 안 맛있어. 오이보다 맛없어. 요가 좀 뭐 하는 거냐면 요이 요 정도 익은 거 가지고 썰어 가지고 오이 무침. 아. 우리 사장님 그거는 잘 하시대. 오이 저 노각 오이 무침 이런 거. 아유. 완전 그 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선수예요. 오이 무침은 좀 작은 거 나. 제자 한 사람뿐이요. 두 사람. 자, 어르신 이제 올라가시죠. 비가 많이 오네. 좋네. 하지 마. 아이고, 점점 많이 와. 아유, 이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. 아이고, 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. 얼른 가서 치우고. 네, 지금 비가 많이 내려서 그거 아니.
와, 빗소리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. 나무 좀 이렇게 한쪽을 정리해주고. 예. 네. 그리고 내가. 비가 많아요. 우산 가져왔나? 안 돼. 우산 안 가져왔어요. 어르신요. 자, 어르신 올라가시죠. 앞에 올라가요. 뭐 해주죠? 어디 간다? 뭐라고 하시는데 뭔지. 나가는 건 깜짝 잠깐 더. 이게 세지라고?